여기도 뭔가 흑백의 조화가 멋진 팀이네요. 라리사를 준비한 팀이다, 그죠? 사실 이렇게 남자들 백업이 많은 춤을 사실 하기 힘든데 A2B가 더 멋있게 소화를 해줬습니다. 자, 이번 곡은 또 중간에 이렇게 세 명의 리사 파트를 잘 소화를 해주셨어요. 원예, 아영, 이영. 아영이가 처음에 부웅 점프를 해서 사람들을 올라서서 이렇게 하잖아요. 주변에서 힘들어 하진 않던가요? 별로. 이거는 주변,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, 부흥 드는 동작 어떤 것 같나요? 말 잘해요. 천사처럼 날아서. 아. 깃털처럼 내려앉는 게 아닌가. 아, 천사와 깃털. 여기서 천사와 깃털을 담당하고 있군요. 맞습니다. 너 어디까지 뻔뻔할 거야? 여러분들 나중에 또 아영이의 실체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오픈하면 좀 곤란하죠. 우리 또 아이가 또 신비주의가 또 좀 있는데. 자, 그러면 자 라리사 멋진 공연을 기대해 보고 자 아영아 여기서 하자. 여기서요? 와우.
와우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